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부터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좀 밝게 빛나는 모습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 정도로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좀, 추구미를 적절히 잘 분배를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 상대방분의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감수성이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거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감수성과 사소한 거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뭐 눈물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여리면서도 강한 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한 기질이 원래 좀 타고나신 분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되게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신 상태도 굉장히 감수성이고 뭐 새벽 감성이 요즘 잘 터진다라거나 아니면은 요즘 막 노래를 엄청나게 들으면서 지내신다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시면서 계신다라든지 그게 아니라 완전 다른 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뭔가 되게 평소에 약간 인프피 감성처럼 어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근황, 그리고 정신 상태는 요즘에 아주 아련하고 아주 애틋하다. 그냥 뭐 약간 굴러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치근해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감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뭔가가 달아오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1번님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상대방의 이미지, 분위기, 특징이 뭔지 볼게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대방의 모습에서 묘한 스타성이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을 찾는 사람도 많고, 그냥,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성에게만 인기가 많다가 아니라, 그냥 남녀 막론하고 주변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챙김을 받는 분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지금 현재 상황은 뭔가 사람이 아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나는 굳이 뭐 친구를 더 만들고 싶어라는 라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얘는 확실히 좀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아, 나 쟤한테 말 걸어보고 싶은데, 뭔가 쟤는 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주변에 엄청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고, 이 상대방 분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되게, 말 그대로 좀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굉장히 화려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아쉬운 거 없겠다. 와, 나 같은 사람이 말 걸면 그냥 받아주기나 할까? 이 정도로 어떤, 좀,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분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뭐가 이 상대방분만의 특출난 게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외모가 정말 우월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 정말 많다라거나, 진짜 막,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정말 명품으로 싹 도배가 된 어떤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남들이 보기에 얘는 일을 안 하나?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호캉스 다니고 놀러만 다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게 됐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 나 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약간 좀, 쟤처럼 되고 싶다. 아, 쟤가 나의 어떤 추구미야. 나는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나의 뮤즈야. 이런 말 그대로 부러움과 약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그런 거를, 주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내 커리어 이렇게 뛰어나. 나 이렇게 돈 많아. 나 이렇게 잘 놀러 다녀. 나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의도대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 쟤 허세떠네 이런 게 아니라 와, 진짜 쟤니까 가능한가 보다 이런 감정을 많이 갖게 하는 이 상대방만의 분위기랑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대방이 1번님을 지금 현재 왜 좋아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게요. 오, 뭐죠? 이 상대방 분눈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지금 1번님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아, 약간 이런 거? 나 정도의 사람을 만나려면 너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무언가를 느꼈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1번님을 알게 된 순간 뭔가 흠칫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에는 얘도 그만 그냥 그렇고 쟤도 그냥 그렇고 뭐다 고만고만하네.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1번님을 발견한 순간 얘 뭐지? 얘 뭐야? 쟤 지금 나를 왜, 내 심장을 너가 두근거리게 해?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이게 막 나쁜 성향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애도 강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아쉬워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인생에 있어서 많이 하신 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도 1번님을 보면서 쟤는 완벽하다. 쟤는 내가 좀잘 보여야 할 그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쟤는 그럴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라는 감정을 느끼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도 되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약간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하고 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대방이 적어도 1번님을 볼때 너무 완벽한 본인의 이상형, 진짜 아, 나랑 내 옆에는 저런 애가 있어야 돼라는 감정을 느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뭐 어떤 미주알 고주알 어떤 조건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상대방에게 1번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이상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 눈에 보이는 그런 연애 상대, 나랑 좀 연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번님이 가장 눈에 띄고 1번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뭐 1번님이 5 정도 마음에 들었다면은 다른 사람은 3, 4 정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1, 2에서 고만고만했는데 진짜 1번님은 거의 한 99%, 100% 정도 마음에 들었다. 그 정도로 그냥 유별 났다, 독보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1번님에게 다가왔을 때 1번님의 속마음이 어떨지 볼게요. 와, 엄청 좋아요. 근데, 좋아요. 두분다 좋고, 그리고 다가왔을 때, 두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약간 이렇게 웃고 떠들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 좋아하는구나, 이거 딱 이게 서로 이제 처음에 인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번님이 이상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나도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좋긴 한데, 내가 얘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연애랑 같이 멀티를 할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은 1번님에게 이 상대방 외에 좀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를 만날지, 얘를 만날지, 이런 식으로 1번님이 좀 고민을 하게 된대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근데 1번님이 느끼는 감정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번님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좀 모를 수 있잖아요. 아, 만약에 이렇게 리딩이 나가긴 하는데 이 사람이 막상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까봐 이 챕터를 넣은 건데 일단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1번님도 매우 만족은 하는데 뭔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번님이 이 상대방이 그 다가올 당시에는 적어도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아니면 얘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일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민이 1번님에게 좀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이렇게 양치하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딱그 정도? 1번님의 일상 속에서 막 지칠 정도로 막 고민을 하게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이 상대방 분과의 3주 이내에 있을 이슈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일지 볼게요.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진행은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상대방도 그렇고 1번님도 그렇고 이 관계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분만의 세계가 딱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보다도 자꾸 돈, 일 또는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자꾸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감정, 특히나 이제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에 대한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 걸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가 1번에게 지금 섣불리 막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내가 약간 발목이 묶인 부분이 있다라는 게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이 1번님을 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뭐랄까 진짜 완전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약간 미혼의 여성, 남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그냥 금전적인 걸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다,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이 그냥 자기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연애 자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 내가 괜히 다가갔다가 나는 연애 목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다가가 봤자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냥 내 흑역사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진짜 1번님의 뒤에서 아, 내가 저 어깨를 한번 툭 칠까 말까? 내가 말을 걸까 말까?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주 이내에 어떠한 정말 큰 이슈, 두 분이 사귀게 된다 이런 커다란 이슈보다는 만약에 뭐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현재의 그 묘한 기류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3주 안에 1번님 눈에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주위에서 헷갈리게 맴돌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1번님에게 필요한 대처나 조언 볼게요. 1번님에게는요, 제가 아까도 1번님에게 고민하게 될 일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카드가 1번님에게 되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너가 헷갈리고, 너가 고민이 되는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나는 너의 지능을 믿어, 나는 너의 촉을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번님이 갖게 될, 또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고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양자택일 같은 1번님에게 놓여질 그두 가지의 그 갈림길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번님 시점에서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게 아닌데, 내가 선택을 하고 뭔가 내가 하여튼 간에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야지 해결될 것 같은 일인데라고 하셔도, 이 일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님이 난 진짜 그것 때문에 요즘 너무 골치가 아파 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게 결론적으로는 1번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그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됐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 문제가 좀 쉬워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카드 자체가 일단 1번님을 너무 믿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그리고 너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나는 걱정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언 카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사실 없거든요. 앞으로의 관계에서 나온 조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1번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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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아난딱 이렇게 해야겠다 한다면은 그거를 밀고 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1번님을 믿는 리딩인 것 같아요. 카드가 보기에는 1번님이 이미 좀 정신적이 됐든 뭔가 굉장히 좀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알거다 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또 보여지는 부분이, 만약에 1번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라도 어떠한 고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1번님이 하는, 그러니까 카드 얘기는 거의 어차피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으니까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하면 돼.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언이랑 대처 방법인데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카드가 1번님에게 그냥 선택권을 맡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1번님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안 만나는 거고, 내가 안 만나고 싶은데 외로운 감정 때문에 굳이 만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1번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2번님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의 근황이나 근황과 정신 상태를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약간 금전적으로 굉장히 날이 서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커리어와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약간 현실적인 부분, 내가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멘탈이 너무 좀안 좋아져서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곤두서 있다? 날이 좀서 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예민하고 일적으로 묘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단 이 상대방이 애초에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자기애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이 상대방이 아, 나 진짜 만사 귀찮아 누워만 있고 싶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좀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민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추진력 있게 좀내 의견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분위기, 특징을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타인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어저 사람은 저런 분위기가 있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굉장히 조금 상대방의 기본적인 그 외적인 모습이든 옷을 입는 거든 뭐 표정이든 말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조금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약간 우울하다라는 게 있고 뭔가 저 사람은 상처가 많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뭐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별로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내일 하기 바쁘고 그냥 별로 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그렇게 막 즐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금전적으로 집착을 한다라든지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힘든 느낌보다는 이 상대방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힘드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모습에서는 이미 이게 막 금전적으로 결핍이 되어서 많이 많이 힘들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이미 이런 게꽤 있는데 자기의 욕심이 더 높다 보니 만족을 못해서 좀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보여지는 부분이 되게 자기가 이런 게 이만큼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냥 별로 이렇게 흥미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서 아 나는 왜 이게 단가 내가 나더할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 어떤 본인의 커리어나 비전에 있어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그 상대방의 뭐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보고 하는 생각은 저 사람은 삶에 낙이 없나? 저 사람은 뭐 언제 뭐를 보고 웃을까? 뭐가 재밌을까? 저 사람은 집에 가서 도대체 뭘 할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뭘까? 이런 질문을 좀 자아내게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좀 행복해 보인다. 굉장히 밝고 귀엽다라기보다는 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에 목소리 톤 같은 것도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상대방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번님이 만약에 상대방을 모르셔도 이 상대방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면 혹시 저 사람인가 하고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만의 좀 약간 어둡고 뭔가 좋게 말하면 퇴폐미 섹시미긴 한데 그래도 좀 이게 약간 아 함부로 말 걸기 좀 못하겠다 이거 쟤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괜히 또 피곤해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이 상대방분만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상대방이 지금 이번님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이번님 왜 좋아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게요.
일단은 이 상대방이 눈이 높은데 그 눈이 높은 게 어떤 식으로 높은 거냐면 나는 진짜 연예인처럼 생긴 여자 남자만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 됨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천성이 어떤지, 뭐 가정사는 화목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 상대방 분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 상대방 눈에는 이번님이 굉장히 좀 배운 사람 같고 약간 좀 약간 성직자라든지 또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교육자 같은 그런 뭐랄까 되게 선하고 뭐 약간 좀 묘하게 약간 좀 수녀님 같은 느낌? 이거는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건데 수녀님의 그밑 단계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랑 굉장히 잘 노는 말 그대로 그냥 모범적이고 뭔가 뒤구린 짓을 할것 같지 않은 그냥 내가 보기에 눈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범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정말 보통인 사람. 정말 막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 있잖아요. 뭐 기분에 이게 뭐이 롤러코스터가 심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전혀 아닌 상대방이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인간을 기본적으로 볼때 경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잘 믿지도 않고 애초에 타인을 별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으신데 이 상대방이 보기에 이번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됐고 그리고 약간 저는 그것도 있어요. 이 상대방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에 낙이 없는 것처럼 조금 늘 우울하고 약간 말도 없고 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 이번님이랑 말을 해봤든 안 해봤든 상대방만 이번님을 알고 있든 상대방이 일단 이번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번님의 뒷모습을 보든 옆모습을 보든 그냥 진짜 두 분의 교류가 없어도 이번님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굉장히 올바른 사람 같은데 어딘가 묘하게 공허함이 느껴져.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님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이번님을 보면서 얘는 참 애가 바르고 착하고 그냥 성격이 무난무난하니 얘는 누구나 다 호감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생각을 끝낸다면은 이 상대방 분은 이번님을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근데 어딘가 모르게 눈이 좀 공허해 보여. 어딘가 모르게 좀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어딘가 모르게 사연 있어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끝이 아니라 또 거기서 본인과 같은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 되게 쓸쓸해 보여. 어딘가 쓸쓸해 보여.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쓸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 쓸쓸해 보여. 뭔가 이렇게 뭔가 저렇게 친구들과 있을 때 동료들과 있을 때는 하하 웃는데 뭔가 눈이 어딘가 공허해. 이게 막 이번님이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뭔가 이렇게 자물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내가 열어주고 싶다라는 측은지심, 약간 묘한 동정심 같은 거를 상대방이 이번님을 보면서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 상대방 시점에서 동질감을 느낄 감정을 느끼면서 이번님에게 마음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번님이 들으시기에는 왜 외로워 보이고 공허해 보이는데 나를 좋아하지? 라고 좀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그 부분이 뭐랄까 그 마음이 어떤 감정이 생기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어떤 1번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는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상대방이 2번님에게 다가온다면, 2번님의 마음은 어떨지, 속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2번님의 마음은, 일단은, 이번님도 확실히 그 상대방의 이미지에 압도되는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말을 걸지?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마인드 컨트롤이랑 좀 내가 좀 포커페이스를 해야겠다. 확실히 이 상대방이 뭔가 상대방만의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저 죄송한데 이거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정말 간단한 질문이어도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화장실이요? 저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당황시키는 느낌? 이게 진짜 너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 상대방이 무슨 뭐안 씻고 다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이 계세요. 되게 오해 많이 받고 그냥 무표정인데 너 화났어 소리 듣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상대방이 좀 그런 성향, 아 그런 이미지, 그런 사람, 그 성향인 것도 맞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다가왔을 때 당시에도 이번님이 좀 흠칫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 진짜 막아막 아, 막 놀라 자빠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네? 왜 말을 걸은 거지? 갑자기 날왜 쳐다봤지? 이런 식의 감정은 이번님이 충분히 느끼신다라고 보여지고 되게 이번님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좀잘 보이려고 하는 게좀 보여져요. 이게 물론 뭐이 상대방이 너무 뜬금없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다가오니까 당황을 해서 긴장을 한 것도 있는데 이번님이 상대방에게 좀잘 보이려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이번님에게 다가와도 지금 이번님이 상대방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전제한데 다가와도 이번님이 뭐이 상대방이 뭐 취향이 아니라서 싫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이 상대방분과의 3주 이내에 있을 이슈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일지 볼게요. 어, 일단은 이 상대방을 만나는 장소 자체가, 알게 되는 장소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플이나 소개팅 같은 어떤 1대1, 처음부터 두 분만의 관계로 시작되는 그런 공간보다는 좀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취미로 가는 곳이든 내가, 어, 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러 가는 곳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꽤 있는 곳에서 이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님이 좀 예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무리 속에 있는 그 사람 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중간서부터 한 2주 차쯤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번님이 너무 쉽게 상대방과 친해질 가능성이 보여지거든요. 2주 안에 진짜 막두 분이 갑자기 확 사귀게 되는 그런 큰 이슈보다는 어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무리 속에서 적당히 알고 지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저 사람 이름이 그거구나 뭐 저기 지나가는구나 요 정도였다면은 적어도 3주 안에는 두 분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순간일 수 있겠죠. 두 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다면 그 무리에 다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이번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게 된다라든지 굳이 두 분만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장소 두 분만의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더라도 두 분이 뭔가 대화를 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이미지 치고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거나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3주 차에 거의 이제 3주 동안에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이번님의 감정은 어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고 애초에 저 사람이랑 친해질 줄도 몰랐고 그냥 저 사람과의 나의 미래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저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좀 친해졌네? 라고 굉장히 쉽게 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네? 이런 감정을 마지막에 느끼신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이번님에게만 필요한 대처나 조언 방법을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전에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어도 시작을 하고 이번님이 상대방분에게 몰두를 하시려면은 그 전에 과거의 인연들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정리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과거 인연은 정리를 했는데 그 과거 인연과 별개로 새롭게 나타난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좀 약간 해결, 뭐랄까 좀 선택을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카드는 두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 사귀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썸 같은 관계에서 조금 너가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이번님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여유롭고 그래서 사는 것도 좀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약간 가식을 떨어라, 거짓된 모습을 보여줘라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냥 풍요로운 모습? 나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고, 나는 어떤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이 상대방이 아까 이번님을 보면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번님을 좋아하게 됐다라고 한 그런 부분, 여유롭고 뭔가 사람이 이 상대방분처럼 뭔가 불평불만이 많거나 늘 일상 속에서 삶의 낙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 약간 잘 웃고 좀 이렇게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유롭다라든지 갑자기 말을 걸어도 놀라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상대방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여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처나 조언 방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3주 이내에 제가 이제 그 3주 마지막에 이번님이 느끼게 되시는 감정이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 있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님이 상대방을 쉽게 가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느낌이 좀 못되게 말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에서 이번님이 뭐 앞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는 너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 상대방을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멘탈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근히 마음도 여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번님이 조금만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 상대방의 어떤 감수성을 조금만 건드려줘도 상대방이 이번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거나 이번님을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대처나 조언 방법에서도 그냥 적어도 이 사람에게 몰두를 하려면은 과거 인연, 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연을 완전히 없애고 너가 이제 갑의 입장이 되는 그런 관계를 너가 진행을 시켜라, 요런 식으로만 딱 간결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관계는 아니다, 내가 이 상대방에게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관계를 바라보시면 더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일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3번님을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를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첫 번째로, 요즘에 상대방이 지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 뭐 긍정적이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모습보다는 조금 걱정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버겁다라든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든지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혼자서 안고 가야 하지? 라는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많이 많이 어떤 정말 막 처절하고 너무 절망적이라기보다는 좀 힘들다, 지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힘든데 주변에게는 많이 베풀고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힘든 거를 티를 안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힘들어도 친구가 뭐 고민 상담을 하면은 그거를 힘들지만 끄덕끄덕 하면서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큰 이슈 없이 어떠한 자극도 없이 약간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좀 지루하다,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일상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만약에 3번님과 헤어진 분들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대로 정말 끝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이거는 들으시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만의 이미지, 분위기,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약간 주변에서 봤을 때저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상대방은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어딘가 되게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주변인들이 너 무슨 일 있니?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니야, 나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분위기, 특징 이런 거기 때문에 주변 평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주변인들이 이제 사람 이 상대방을 볼 때는 이 사람과 친하든 안 친하든 저 사람은 되게 좀 화목한 가정에서
잘한 사람 같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사람의 됨됨이가 된것 같은데, 약간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혼자 눈을 감고 있을 때라든지, 조금 너무 깊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걱정거리가 많나? 약간 고민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 상대방과 제대로 좀 깊이 친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딱저 사람 보기에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상대방이 이게 막, 너무 음침해 보여, 우울해 보여,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피곤해 보인다. 딱요 정도가 맞을 것 같아.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인사하면은 그래도 힘들게, 약간 힘든 웃음, 쓴 웃음 지으면서,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좀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람도 금방 느낄 수 있는 상대방의 분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대방이 지금 3번님을 왜 좋아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게요. 이유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3번님을 보면서 본인이 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3번님이 어떻든 저쩌든 그냥 나는 이 사람이다라는 이 상대방뿐만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이게 느낌이 좋아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3번에게 뭔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으신 것 같고, 내가 아직 너에게 다가가지 못했어라는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짝사랑 배열 같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헤어져서 지금 따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아직까지 3번님을 좋아하고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나는 최근에 뭐 헤어진 적 없다. 나는 30년 전에 헤어졌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상대방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3번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냥 짝사랑.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는 너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줘라는 것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냥 내가 너에게 제대로 다가가면 안 돼. 나는 너와의 관계를 진행시킬 수 없어. 용기가 안 나. 힘이 없어.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상황이 내가 지금 3번이랑 사귀고 싶고 3번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어차피 나는 지금 연애할 체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나는 쟤한테 다가가지 못해. 이런 상대방이 3번님에게 뭔가 그렇게 쉽게 섣불리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체된 상태로 상대방이 뭐 3번님에게 어떤 행동력을 보이거나 어떤 말을 걸거나 관계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되게 멈춰있는 상태로 3번님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염탐하고 하면서 꾸준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3번님에게 다가온다면 다가올 시에 3번님의 속마음이 어떨지 볼게요. 3번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모습이 또 있네요. 그냥, 이 뭐지, 애틋함 뭐죠? 약간 3번 뽑으신 분들은 이분을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 완전 생유패보다는 뭐 하나라도 과거에 좀 추억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무리 못해도 3번님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다가올 시에 이제 3번님 마음은 다가오자마자 그냥 뚜껑 열리듯이 3번님의 그 감수성이 그냥 찰찰찰찰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냥 내 운명, 내 진짜 찐사랑 만난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냥 뭐 그냥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뭐라 너무 애틋하게 나왔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무슨 거의 약간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 지금 몇년 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저는 느껴질 정도로 3번님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막 감수성도 막 너무 약간 가슴이 아려오는 것처럼 진짜 얘는 나의 사랑이고 진짜 내가 얘를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야 할 정도로 내가 정말 얘 생각을 하면은 심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상대방의 카드에서 나는 너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존재야. 우리는 지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 상대방이 막상 3번님에게 다가오면 또 3번님 쪽에서
너무 좋아한다라고 보여지니까 두 분은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 이건 좀 3번님만 추가 질문으로, 아까 상대방이 왜 나는 쉬어야 돼? 나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한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뭐지 이게? 헤어지신 분들인가 진짜? 아니면은 뭔가 일단 이유에서는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세요? 이 상대방? 진짜 피해망상 수준으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단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진짜 쟤는 나를 잊었을 거야. 쟤는 나를 이미 까먹었을 거야.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걸 거야. 쟤는 이미 뭐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라든지 진짜 이런 상상이 있잖아요. 쟤는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뭔가 저는 왜 이렇게 쟤는 나 까먹었을 거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쟤는 나를 이미 잊고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아까 그 초등학교 예시를 들었는데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나요. 쟤는 나를 잊었을 거야. 나는 잊혀졌을 거야. 다가가봤자 의미가 없을 거야. 나는 쟤한테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닐 거야라는 온갖 본인을 막 이렇게 낮춰가면서 상대방이 의기소침해질 때까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3번님이 본인의 존재를 잊고 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약간 중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됐는데 성인 돼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걘나다 까먹었을 거야. 좀 이런 느낌이 나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해도 전형적으로 상대방은 걔는 나 이미 다 잊었을 거야. 나에 대한 마음 떴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애틋하고 뭔가 특이한 케이스이신 분들이 이번 영상에는 3번을 많이 뽑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주 이내에 상대방과 어떤 이슈가 있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볼게요. 이슈. 아, 뭘까. 또 엄청 후회를 하고 있네. 후회하고 답답해하고. 이거 상대방의 모습이거든요. 되게, 아니, 왜 이렇게 자기 그거를 하지? 뭔가 진짜, 일단 상대방이 이제 3주 동안 느끼는 감정은, 쟤는 나를 잊었을 거야. 나를 별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감정.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걔한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걔한테 그때 당시에 좀 표현을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과거를 후회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과거에 뭔가 상대방이 3번님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어떤 접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라는 정도까지 느껴져요. 나는 내가 지금 3번을 사랑하지만 나는 평생 3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까지 하시고,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나와 3번의 관계는 비현실적인 관계야. 나랑 3번이 될 리가 없잖아. 나 정신 차려. 내가 지금 걔한테 왜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성으로 본인의 그 감정을 누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좀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3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나 대처 방법을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만약에 지금 3번님이 누구지? 하는 상황이면 오히려 나아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너무 애틋하고 이 내용이 너무 슬프니까.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 걔 같다 하고 좀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연락할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3번님이 걔는 걔 무조건이다 확신된다. 나 걔한테 연락해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완전히 만약에 3번님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너 나랑 왜 헤어졌어? 넌날왜 버렸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할것 같은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3번님이 지금 연락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연락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이 마음이 결국 그냥 진짜 완전히 그냥 와장창 팍 깨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3번 시점에서는 처절하겠죠?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는데, 나도 너를 생각했는데, 너는 왜 내가 다가가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의 저 굳건한 마음이 그냥 와장창 쨍그랑 그냥 깨지고, 정말 급한 마음으로 급발진의 그 마음 그 자체로 3번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카드들이 엄청 극단적으로 되게 자극적이고 확실하게 나온 경우인데, 정말 3번님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진짜, 내가, 지금 연락하면 그냥 받을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이 들어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되게 과몰입해서 말을 한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읽을 때 이게 그냥 지나가고 갈 관계인지, 정말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만나면서 서로에게 뭔 카르마라든지, 진짜 윈윈 되는 어떤 그냥 인생의 내 퍼즐 조각의 그어한 조각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인연인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은 좀 진짜 인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인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좀한발더 남았다 요런 느낌. 근데 그게 굉장히 애틋한 느낌. 그리고 진짜 운명일수록 만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좀 오히려 좀 악연일수록 정말 착착 잘 달라붙고, 정말 선연일수록 만나기 어렵고 그 시행착오도 많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딱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특히 연락에 대한 부분, 내가 먼저 말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답답해도 참아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일단은 이 관계를 지켜보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4번님을 좋아하고 있는 상대방의 근황과 정신 상태부터 볼게요. 일단은 상대방이 뭐랄까,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신 상태 어떤지 확인해 보는 부분인데,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차고 뭔가 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고, 좀 어떤 추억에도 적당히 잠겨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인간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4번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썸녀가 있는 상태에서 4번, 썸녀, 썸남이 있는 상태에서 4번님을 좋아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고, 뭔가 사랑의 감정을 이미 한껏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4번님이 상대방을 좀 제대로 유추할 수 있게끔 상대방의 이미지나 분위기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4번님과는 굉장히 그두 분의 인연 자체가 어떠한 비즈니스적으로 알게 됐다라든지, 두분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싸운다라는 전제하에, 두 분이 만약에 싸운다면 진짜 그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 그 정도로 두분다 굉장히 자강두천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불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고, 약간의 인색한 그런 모습도 있으신 분이고, 약간은 주변에 이성이 많거나 묘하게 바람의 기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성향이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행동대장 같은 성향이 강하다. 뭔가 이렇게 잘 참지 못하는 분이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직진해야만 그냥 자기 성질이 좀 풀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냥 딱 봤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아주 조용한 분들 있잖아요. 조용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사람 많은 거안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이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아우 속 시끄러워. 아우 진짜 쟤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귀 따가워 죽겠어. 이럴 정도로 상대방은 뭔가 굉장히 밝은 성격? 뭐 약간 인싸 같은 성격? 말도 많고 이렇게 뭔가 잘 참지 못하고 화 같은 것도 잘못 참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이 상대방과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저 상대방을 봐도 아, 뭔가 저럴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뭔가 되게 행동력이 많아요. 행동적이고 좀잘 참지 않고 그게 그냥 겉으로 딱 보여지는 사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대방이 지금 현재 4번님을 왜 좋아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게요. 4번님을 좋아하는 이유에서는 일단은 약간 이미 4번님도 조금은 인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옛날에 4번님과 제대로 관계를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강하게 남아 있으신 모습이에요. 옛날에 좀 과거에 내가 너랑 굉장히 잘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거의 추억이 있는 거죠. 나는 4번이랑 굉장히 잘 맞았었고 좀 친했었고 티키타카도 잘 됐었고 우리는 그때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너에게 약간 후회와 미련의 마음 그 자체예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강하게 제가 꽂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그 만나는 모습 자체가 뭐 가짜로 만난다. 그냥 뭐 그냥 내가 좋으려고 만난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황인 그 자체로 4번님에 대한 미련, 후회, 아쉬움, 그리고 보고 싶은 감정, 그때 뭔가 해보지 못했던 거,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거,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아직까지 4번님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가장 저는 많을 가능성이 4번님과 옛날에 헤어진 전 애인인데 지금 현재는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 애인인 4번님을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연애가 아니라 4번님이 모르는 그런 썸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4번님에게 다가올 때 다가왔을 시 속마음이 어떨지 볼게요. 미래에 이제 상대방이 4번님에게 다가온다는 전제 하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행동대장의 성향과 그리고 아, 너좀 나만 따르라.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님에게 다가오는 모습 자체도 또 그럴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급발진성 연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4번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미처 해명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말하려고 막 연락을 하는 그런 다가오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다가와 또 이게 4번님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한번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별로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 별로 뭐 그냥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감정을 느끼시는데 상대방이 4번님을 좀 설득하듯이 그리고 해명하듯이 약간 부추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4번님도 그냥 얘랑 나랑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희망사항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긍정적인 생각. 그냥 얘랑 나랑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래도 제외하면은 옛날에 그 실수를 안 하고 정말 행복한 만남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4번님도 뭔가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상태. 이 상대방이 지금 밉거나 걔 생각하면 지겨워도 막상 얘 연락이 오거나 얘랑 딱 아이컨택을 하면은 나도 뭔가 이렇게 다시 생기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가로 4번님은 이 상대방이 4번님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그 마음의 농도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마음 자체는 굉장히 깊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보여지는 부분이 4번님이랑 헤어질 때 당시 4번님과 좀 관계가 부정적으로 됐을 때 당시에 약간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내 뜻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4번님에게 너무 강한 후회,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우리가 이렇게 된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그때 설명을 못한 탓에 우리가 이렇게 된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4번님에게 느끼는 이 상대방의 감정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겠다. 뭔가 두 분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상대방 카드에서 자꾸 조금 이제, 4번님에게 정말 진심이고 엄청나게 마음이 깊은 건 사실인데, 자꾸 제3자가 보이긴 해요. 이게. 제3자가 있어서 그 제3자랑 4번님 중에 좀 선택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애매한데,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진짜, 상대방이 우울한 성향이 그래도 좀 덜하고, 약간 이렇게 밝고 우락부락한 좀 그런 느낌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도, 4번님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천성과 다르게 엄청나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사람이 딥해지고, 약간 내가 자꾸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고, 4번만 생각을 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나와 4번의 미래를 그리면서 좀 철학적으로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서 제3자가 계속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그두 사람을 너무 동시에 좋아, 한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거에 상대방은 그 4번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난 거였어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한그 부정적인 선택은 내 진심이 아니었어 또는 어쩔 수 없었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주 이내에 이 상대방과의 이슈가 있을지 있다면은 어떤 이슈일지 볼게요. 일단, 이 상대방이 자기가 애써서, 내가 4번에 대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건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지금 다가간다고 해서 걔가 받아줄까? 이런 생각에 자꾸 4번님의 생각이 나고 4번님의 감정이 막 이렇게 차오르긴 하지만은, 내가 그 마음을 누르고 좀,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 상대방도. 그래서 3주 이내에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슈가 있다면은 3주차쯤에 약간 가벼운 연락이나 상대방의 행동력이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팔로워를 안한 상태에서 내가 올린 거를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스토리를 본다라거나 그런 말 그대로 뉘앙스, 시그널 있잖아요. 그런 작은 행동 아니면은 진짜 가벼운 연락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아직 너를 인식하고 있어. 내가 아직 너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거를 좀 티를 내기 위해서. 내가 아직 너에게 마음이 있어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의 아주 작은 행동력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자기가 이제 4번, 나는 이제 4번 정리해야지. 나 자꾸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다가도, 아니야. 나는 4번을 아직까지 좋아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사랑을 포기해야 돼? 이 갈등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돼? 쪽에 그 의견이 선단 말이야. 이 상대방의 그딱 이제 도장을 쾅 찍는 부분은 나는 4번을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던 없던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4번님을 계속 못 놔요. 자기가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얘를 계속 좋아해서 얻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라는 생각까지도 할수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해도 해도 결론적으로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진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4번님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1주차, 2주차 묘하게 보내다가 3주차 때 뭔가 이렇게 이 상대방의 그 특유의 약간 불씨 같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관계에서 4번님에게만 필요한 대처 방법이나 조언을 볼게요.
일단 4번님은요, 이게 조언카드가 일단은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 혼자 살아라, 요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상대방 완전 쓰레기야. 너는 걔를 완전히 칼차단을 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너가 외로운 감정이 들고, 나도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라든지, 나의 뭐 연애 로망, 사랑 로망을 채우고 싶어라는 그런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외로운 감정이 들어도 너무 그거에 과몰입하지 말아라. 너는 너 자체로도 원래 좀 빛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존재 자체가 태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네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 타인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성,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타인이잖아요. 근데 조금 가정에 집중하라라는 모습이 있어요.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자녀가 될수 있겠고, 뭐 형제 자매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진짜 따뜻한 장소에 집중을 하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좀 가정적으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4번님이 원하는 거나 4번님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번님만의 작업실이라든지, 4번님의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4번님이 뭐 진짜 나는 돈을 벌면서 난 즐겁다라고 한다면은 일 자체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4번님의 공간에 좀 집중을 하라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4번님 리딩을 계속 하면서 상대방이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3자 했는데 조언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면은 상대방은 좀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4번님도 갖고 싶고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애도 갖고 싶고 그런 식으로 욕심이 좀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좀 쉽게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인 것도 맞고 약간 이기적인 면모를 좀 가지고 계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얘도 갖고 쟤도 가져야지.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데 상대 왜냐면은 너무 제3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왔으니까. 근데 진짜로 4번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4번님에 대한 그 감정의 골은 정말 깊었고 정말 상대방이 진짜 지끈지끈할 정도로 4번님을 좋아하는 건또 팩트다.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게 동시에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카드가 굳이 얘를 이런 느낌도 있고, 굳이 예를 이라기보다도, 너가 굳이 사랑을 꼭 해야 돼? 너가 굳이 누군가랑 연애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4번님은 뭔가 전형적인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중에 커리어 우먼처럼 너무 일 잘하고 돈잘 버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연애가 잘안 되는 경우를 제가 간혹 봤거든요. 전형적인 좀 그런 분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다 가졌고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결핍이 됐거나 사랑해서 내가 나 여기까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는데 카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너가 개선하려고 누구든지 그냥 막 만나봐 이런 게 아니라 너 자체로도 빛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너의 숙명이야라고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냥 4번님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누가 없어도 된다? 오히려 4번님이 그 사람들을 비춰주는 존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나와서 이 상대방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상대방 걔는 그냥 원래 그런 애야. 너가 그런 애한테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조언 카드가 약간 4번님의 감정을 위로하듯이 나왔거든요. 아깝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너는 그러고 있을 애가 아닌데 왜 너가 그런 애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적해하고 왜 그래야 돼?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느껴도 카드를 읽어도 굳이 4번님이 이 상대방에게 지금 저희 이 지구의 인구가 몇이죠? 엄청 많은데 굳이 이 상대방에게 4번님이 막 절절매면서 막 얘를 기다리고 그러실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뭐 포기를 안 하는 것도 4번님의 의견이라면 전 존중하지만 진짜 일상 속에서 4번님이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자꾸 공허해지고 자꾸 이렇게 멍 때리게 되고 그런 거는 너무 4번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이런 조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에 대한 부분,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뭐, 다른,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물질적인 것만 행복해라고 하시, 저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거,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내가 상대방을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 힘들어. 얘, 뭐, 나는 왜, 늘, 나, 내 사랑을 왜 이럴까? 이런 것보다, 뭐, 지가 때 되면 오겠지. 아쉬우면 오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안하무인한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왜냐면 생각이니까. 그걸로 내가 정말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은, 나에게 스스로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면. 내가, 일에 집중이 안 되고 해야 될 거를 못하고, 나에게 그냥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질 때, 아,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인데 내가 왜이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처방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지가 아쉬우면 오겠지 뭐. 내가 왜 걔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아, 오랜만에 쇼핑이나 할까?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이, 묘하게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스스로 정말 100% 사랑하지 않기. 물론 누구나 인간은 자기를 어느 정도는 좋아하죠. 근데 뭔가 묘하게 나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거나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 리딩을 제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4번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4번님이 뭐 상대방과의 관계를 앞으로 쌓아 나가실 분은 4번님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냥 카드를 느끼면서 카드를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에서 나온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카드가 말해준 4번님이 진짜 행복을 느끼고 나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가장 크게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채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